우리가 이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제 이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겠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 가운데 가장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이 너무 미지근하게 한 거죠. 신앙생활은 뜨겁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네가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버리겠다 이런 이제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봉사도 뜨겁게 하고 전도도 뜨겁게 하고 또 열심히 뜨겁게 주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부득이함으로 이렇게 교회에도 오고 예배에도 오고 뭐 열정도 하나도 없고 이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이죠. 주님은 이런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다시 말하면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은 그만둬라. 진짜 믿으려면은 제대로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또 책망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실상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가운데 있는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자만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볼 때도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시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돈도 많고 좋은 옷도 입었고 또 건강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같은 데는 정말 가난한 것처럼 보였지만 네가 실상은 예수님이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다 부유해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가난한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이제 너 눈먼 그 눈을 뜨게 하라고. 그래서 이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랑하는 이것은 불같은 시험 속에서 이 시련을 통과하고 얻은 믿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의의 옷을 또한 입어야 된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는 것은 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안이 열리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또 성령을 받아야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안약을 바르라고 했는데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 영안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19절 3장 19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너를 책망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뭘 합니까? 책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책망을 해요. 그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잘못한데도 징계가 없거나 책망하는 이런 일이 없으면 그는 진짜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자식은 잘못한다고 매를 때리거나 징계할 수 없잖아요.
진짜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고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굉장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책망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잘못하면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죠. 그렇듯이 우리들도 이제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모든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책망하시고 언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죠. 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러면 어때요? 선지자를 막 보내서 책망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아니면 애굽이나 아니면 그 블레셋이라든가 아람 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막 징계를 하죠. 징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죄 짓고 그대로 놔두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멸망의 길에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또 요나처럼 하나님이 사명 저버려 불순종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군대 수를 세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연병으로 징계를 하셨잖아요. 전염병으로 징계를 하셨어요. 그 교만해서 돌이키도록.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아니라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니라고 나태하고 이러면 또 하나님 징계하시고 멸망의 길로 갈 때도 징계하시고 이렇게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죄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무 문제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문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진짜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내가 죄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을 깨닫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계속 그 말씀을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해. 이제 계속 징계를 받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버려둬 버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한다고 하는데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내버려둬 버리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막 징계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랬다가 나중에 계속 죄 지어도 아무런 일 없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계속 막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한데도 막 어디가 아프고 무슨 사고가 터지고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막 징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나 막 이러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징계가 있는 게 그러니까 축복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고 징계를 한대. 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항상 위로와 소망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있을 때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를 깨우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할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불러다 놓고 야 이놈아 너 그런 짓 하면 되겠어? 아니면 다리 걷어? 그래가지고 회초리 때려 그러면 막 그러면 아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면서 막 반항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이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경히 여기지 말래. 경히 여기지 말래. 주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을 그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뭐 하나님 날 징계하려면 하라지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건 못된 자식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걸 경히 여기면 돼. 굉장히 그것을 심각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해도 그 징계를 그냥 오 막 징계한다고 해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여러분은 어때요? 굉장히 큰일. 저는 그런 일들을 이제 가끔 보거든요. 믿음이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을 막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믿음이 예, 뜨거울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 이런 것도 두려워하고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다 이렇게 신앙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들을 한두 번 받겠습니까? 엄청 많이 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징계를 안 해요. 어떤 잘못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잘못에서 깨닫고 돌이키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양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어떤 일을 통해서 탁 이렇게 징계를 해. 근데 처음에 징계는 가벼운데 만약에 그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이 또 그게 죄악된 길에 돌이키지 않거든요. 불순종의 길에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던 죄를 짓고 계속 불순종의 길로 계속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하나님이 더 아주 두려운 그런 징계를 해요. 심지어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도저히 안 되면은 목숨을 그냥 데려가 버려요. 왜? 왜 징계를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런 적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손자장 1번지 거기 이건 얘기해도 괜찮아요. 집사님 친구가 인천에 사는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간암으로 해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병원에서 인하대학 병원에서 가라고 집에 가서 이제 그냥 죽을 날 기다리다가 죽게 되면 죽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친구가 이제 내로라고 해서 그 우리 집사님 집 옆에다 집을 얻어주고 거기서 날마다 우리 지금 권사님이 가서 뭐 간에 좋다 하니까 무슨 창아버섯이신가 무슨 뭐 좋은 버섯 있잖아요. 그거 막 그걸 갖다 끓여주고 죽 써주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교회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회개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안수받고 막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러더니 하나님께서 한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런 말 좀 심하면 개벌을 자기 못 버린다고 누구 못 준다고. 아니 이제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됐어. 오늘 이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차가 두 대 있으면 차 한 대를 놔두고 한 대 가지고 어디로 사라지고 전화해도 안 받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어떻게 했어요? 암병이 재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복숭아 차서 이제 또 죽게 생긴 게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막 또 회개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한국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주사기로 이제 이거 뭐 복수를 빼내고 막 이러게 하죠. 신방을 갔었는데 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와요. 내가 고쳐주지 않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주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막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래 안 고쳐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고쳐주십니까? 그러니까 또 고쳐놓으면 또 죄악된 길로 가서 죄지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영혼을 데려가가지고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데려가신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진짜 죽었어요. 근데 이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우리를 사랑해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이러면은 그걸 무겁게 여기고 확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굉장한 나중에 큰 징계를 받고 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 그 다음에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어떤 사람도 주님이 책망하거나 또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돼? 징계하면 낙심해버린 사람이 있어. 그럼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면서 굉장히 막 반항적으로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자식을 때린 것은 어떻게 돼요? 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러면 부모에게 대들고 낙심하고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자식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였는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막 원망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또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여러분도 자녀들을 사랑하면 돼요. 제가 여기 이제 나왔으니까 저긴데요. 아 저는 요즘 젊은이들 있잖아요. 젊은 그 부부들이 아이 나가지고 교육한 거 보면요. 진짜 이 숨 막힐 때가 많아요. 속 터진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왜? 왜 자녀 교육을 저렇게 시킬까? 저 따위로. 우리 어른들 옛날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식은 매 하나 더 주고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준다고.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둬. 이 자식들이 이게 자녀들이 하나하나 둘 나가지고 막 오기야 그냐 하면서 내버려 두는 거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뭐가 있냐면 인성 교육은 가정에서만 시킬 수가 있어. 부모님이 우리가 지적인 교육은 뭐 학교에서 이제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영성 교육 뭐 이제 이게 복합적이지만 교회에서 이제 주로 많이 이제 하죠. 영성.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인격, 어떤 성품을 갖는 사람이 되느냐는 것은요 가정 교육이요. 근데 이 가정 교육인데 DNA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식을 있잖아요. 내버려 뭐 고집을 부리든 말든 뭐 말을 듣든 안 듣든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면은요
제가 그런 아이들은 어디 가면요, 교회에 쓰든지 학교에 쓰든지 동네 가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절대 사랑받지 못해요. 절대 사랑받지 못해요. 여기 젊은 사람들을 나중에 결혼하면 정신 차리고 진짜 듣고 이거 뭐예요? 절대 사랑받지 못합니다. 아니 지가 가가지고 뭐 어르신들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근데 이 아이가 사랑받겠어요? 집에서 잘못하면 매를 딱 때리고 징계하고 고집 부리면 고집을 꺾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윤리감각, 도덕적인 감각 이런 걸 철저하게 가르치고 부모님, 어르신 공경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비를 둬버려, 내비를 둬버려 막.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든 죄를 짓든 말든 내버려 두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여기 젊은 분들 또 앞으로 결혼할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을 좀 엄격하게 시켜야 돼요. 엄격하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도 저도 유교 집안에서 엄격하게 어렸을 때 자라가지고 야, 난 이제 결혼하면은 좀 자녀한테 좀 내가 부드럽게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딱 보니까 야,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이게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못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이제 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잘못하면 하나님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대들고 막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아니 막 낙심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이런 사람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지. 아멘. 자, 그 뒤에 말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진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징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자, 8절 계속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 여러분 죄 짓고 마음대로 사는데 징계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 짓고 잘못하면 탁 징계가 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죄 짓고 뭐 잘못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은 것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거기 뭐라 해요? 너희 이게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돼요? 공경하죠. 맞습니까?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더 복종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감사하고 더 잘 섬겨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하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낙심할 뻔했어. 예. 와, 이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원망하고 반항하지 말라. 그 징계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죄 지었는데 징계받았잖아요. 요나도 죄 지었는데 징계받았잖아요. 므낫세도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못된 짓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할 때 즉각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다 망했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 가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때 많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 잘못 살고 죄짓고 불순종하고 이런 길로 갈 때 하나님 주신 사명 저버리고 이럴 때 분명히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를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특히 또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주신 있잖아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사명이 있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 니느웨 갔어. 요나가. 예. 니느웨라는 아술의 수도 거기 가서 뭐를 하겠어요? 회개하라 외치라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이 성을 하나님이 40일 후에 멸망을 시킨다고 그렇게 외치라 했죠. 근데 거기에 그때 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만 해서 12만 명이니까 아마 이 진짜로는 이 아술의 수인 니느웨가 굉장히 아주 그때 강대국이었으니까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시킨다고 가서 외치라 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돼? 맨날 아수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을 해서 고통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어떻게 돼? 반대편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 태풍을 가지고 지중해에서 요나가 탄 배를 막 굉장히 힘들게 가지고 결국에 제비 뽑아서 요나가 때문에 이게 그 풍랑을 만난 줄 알아가지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3일 동안 거기서 고통당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용서해 주시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계속 만약에 요나가 여기서 돌이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특히 여러분 굉장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꼭 주의 종만 해요.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았으면요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돼. 제가 이제 전 늦게 이제 좀 신학교로 갔잖아요. 약간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신학교로 왔어요. 대학원 과정할 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뭐 60 넘으신 분도 그때 있고 막 그래요. 저는 그때 이제 30대 초반인데 근데 보니까 왜 이랬는가 보니까는요 하나님 주신 사명 주신 것을 다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요. 주님 나는 돈 벌어서 그냥 주의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 뭐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 안 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남자가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뭐 가서 제대로 이거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가정이 깨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막 나이가 드셔가지고 오신 분들을 보면 다 사연이 많더라고. 근데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경우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은 이제 오늘 그런 말씀 담을 중보교회 사명자다 주님이 그랬네. 그 사명을 저버리고 가니까요 하나님이 막 가정을 치고 자녀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의 길로 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걸 주셨을 때 이렇게 빨리 징계를 하면 깨닫고 회개하고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랬습니까? 네, 보라 네가 거기 보면은 천사가 그 말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냐?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머리, 주님이 머리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교회 문 밖에다 쫓아내놓고 사람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였어요. 근데 이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고 주님은 저 문 밖에 세워놓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그런 교회들이 많아. 교회가 어떤 교회는 목사가 왕이야.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왕이야.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 교회 머리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주님은 저 문 밖에 세워놓고 목사가 왕노릇한 교회 아니면 장로들이 왕노릇한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있잖아요 막 교회가 목사편 장로편 나눠지거나 아니면 원로 목사당 아니면 새로운 목사 이렇게 편 나눠져가지고 막 싸워. 여러분 그 교회 주님이 계실까요? 주님 안 계셔요 여러분. 자기들은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편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원로 목사편은 아니면 장로 그 목사실이라는 장로들은 교육관에 가서 예배드리고 같은 시간에 예배드려. 그 교회 주님 계실까요? 주님 안 계셔요 여러분. 절대 거기 주님 안 계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건물도 웅장해 짓고 교인들도 많고 돈도 많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문 밖에 세우는 그런 교회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꽤 오래전인데 미국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미국은 그 인종차별이 좀 심한 그런 게 있으니까 어느 성탄절이었는데 흑인이 이제 백인 교회를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백인 교회를 갔어요. 가까운. 그랬더니 백인 교회에서 너는 우리하고 다른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못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탄절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아,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기보다 흑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교회 문 밖에 서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신사분이 딱 다가온 거예요. 네, 한 신사분이 딱 다가오더니 왜 울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흑인이라고 저 교회에서 저를 못 들어오게 해서 제가 여기 문 밖에 서서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날인데 예배드리고 싶은데 나 흑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면 나도 저 교회를 못 들어갔다. 그러면 주님이 그러시든 이제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나도 저 교회를 못 들어갔다고.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지금 성탄절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예배를 드린다고 성탄절 예배를 드린데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내가 문 밖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지만은 주님이 그 마음의 보좌에 계시지 못해. 그 마음의 삶에 계시지 못하고 주님은 저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마음의 내가 내 자아가 주인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의 문은 밖에서는 절대 못 연다고. 왜? 마음의 문은 문고리가 밖에는 없고 안에서 열어야만이 마음의 문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렇게 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이런 새로운 나를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뭐냐?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서 나를 오늘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해요. 아 여러분 막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저거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내가 왕노릇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지 그분이 나를 내 삶을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으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예수님 없는 가운데 막 예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목사나 장로가 왕노릇하고 이렇게 하면 그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교회는 목사와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주님을 보좌에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됐다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네가 뭐 나를 위해서 이거라고 저거라고 이것보다도 더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뭐하든 뭐 상관없고 그냥 대화도 안 해. 뭐 아무것도 이런 것도 안 하고 선물만 어쨌든 하나씩 사다 주면서 그냥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여자가 행복하겠어요? 아니죠. 같이 대화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문 밖에 세워놓고 내가 그렇게 살진 않았는가? 그렇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바로 제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놨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을 모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우니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러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고. 아멘. 여러분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이기는 자까지 하겠습니다. 자,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예수님이 내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앉게 하여 준다고. 그것 어때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이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여러분 뭐 잘 나가는 사람 그렇게 크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난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뭐 예수님 믿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세상에 좀 뭐 잘 되는 사람 보면 있잖아요. 막 그거 부러워한 사람 보면요, 아직 저 사람 믿음이 진짜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참 하여튼 최고의 복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여러분은 예수님 믿었다면 지금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계속 공통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할 것,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 이기는 자는 철장군세를 가지고 다스릴 것이,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기는 자가 나와요. 또 하나 끝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다음 수요일 날은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성령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요거를 다음 수요일 날 할 거예요. 왜? 계속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었는데, 아니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 성령의 음성도 못 듣고 신앙생활 한다 이거.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했잖아. 자, 근데 이기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자, 서문학교 한번 봅시다. 서문학교에 이 교회는 무슨, 뭐를 많이 받았어요?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순교자가 많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 근데 박해를 많이 받고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할 때 그때 못 이기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겨야 돼, 박해를. 환란이 왔을 때 이겨야 돼. 근데 이거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주를 부인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 서문학교에 뭐라 하겠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랬죠.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이요, 지옥. 이런 환란과 시험과 박해가 왔을 때 이기는 자만이 지옥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이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짜로요? 네. 아이, 정말 이거 교회만 다녀도 소용없다니까. 반드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박해가 왔어. 박해가 왔는데 이걸,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진실되게 믿었습니다. 구원자 주님으로 믿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뭐냐, 거듭나. 그걸 뭐라고 하면 중생이라고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했죠. 중생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면 어때요? 그때 그걸 이겨야 돼. 만약 이걸 못 이기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 지금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해주리라. 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아, 라오디게 교회 모든 성도에게가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대.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이게 치열해요. 영적인 전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옵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라오디게 교회에 여기 지금 이기는 자에게는 이랬는데,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 라오디게 교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한 게 문제였죠. 여러분이 지금 이 라오디게 교회는 마지막 말세 시대의 교회 특징을 보여준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때 우리가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굉장히 무슨 영향을 받는다고요? 세속주의, 또 뭐 향락주의, 그 다음에 혼합주의, 뭐 다원주의,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그런 영향을 쫙 많이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기려면, 세속주의나 인본주의나 혼합주의나 이런 다원주의 이런 걸 이기려면 어떻게 돼? 우리가 여러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지막 때 이런 거 오면은 못 이기고, 또 마지막 때는 환란이 오고 엄청난 막 박해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 이겨.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뜨겁게, 불같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이걸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우리 구원 받으면, 예,
구원 받았으면 뭐 이거 코로나가 죽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네 여러분들 우린 죽으면 천국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아멘. 이번에 여러분 주일날 그 말씀 들었죠. 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허락하셨나 그 설교 들었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 야 너희들 네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믿는 자들은 너희들 잠들어 있지 말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깨어 있으라고. 아멘. 그리고 우리 더 큰 환난과 이런 거 어려움을 때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 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뜨겁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요 어떤 이런 세속주의, 향락주의, 혼합주의, 환란, 시험, 핍박, 고난 이런 거 다 이기려면 어때요?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 이겨.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 불같은 시험 속에서 얻은 뭐를 뭐라고요? 믿음. 아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장에 보면은 굉장히 막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다 이긴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다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겨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 주여 나에게 물질 주세요 사업 축복해 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하나님 우리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쓰실 때도 뭐를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막 어떤 사람들 기도만 하면 주여 이거 주세요 저 주세요 막 이거 축복해 자녀 축복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자녀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자녀들 막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 받았는가 생각해보고 구원 못 받았으면 눈물로 그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큰 믿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주여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거는 뭐가 뭔지를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도 안 믿고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돼 봐요 예수님 안 믿었네 잘 되고 잘 나가 봐 더 예수님 안 믿어 교만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막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 자녀는 구원도 못 받았는데 막 자식 자랑 이렇게 하면요 진짜 저분이 천국과 지옥을 믿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안 믿으면은 세상에 잘 나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인데 아니 세상에서 잠시 그거 우리가 뭐가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신앙이 변질돼 가지고 있잖아요 영혼의 관점에서 안 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 관점에 다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그런 어떤 세계관 그런 속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인생관을 갖고 살면서 아 막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좀 잘 되면 막 잘 되고 자랑스러워 이러면서요 예수님 안 믿은 것은 그걸 예수님 잘 믿은 건 진짜 자랑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됐는지 몰라 이런 것이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첫째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뜨거움이 있어. 두 번째 믿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이겨버리면 믿음이 커집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오늘 금방도 나왔죠. 3장 20절 말씀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뭐라? 먹으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내 힘으로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면 잘 못 이겨.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돼?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면 어디까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은 주님을 늘 믿음으로 모시고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이제 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첫째가 제가 보니까 이 기도더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기도에서부터. 그래서 저는 98년도 이제 하늘 열리고 성령 임해가지고 메시지를 주실 때 주님이 이제 주신 대로 가서 설교를 하죠. 근데 아 이거 설교하면서 내가 어느 날 딱 보니까 기도가 빠진 설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 설교가, 이 설교 할 때도 기도, 저 설교 할 때도 기도, 또 뭐 할 때도, 할 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목사는 좀 그런 게 있거든. 전혀 여러분이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깜짝 놀랄 만한 신선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이게 목사의 그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 주일날 저녁에 지금 공부한 거 끝나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제 쭉 하게 되면은 진짜 여러분이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아, 성경이 이렇게 재밌구나.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 그 주일날 저녁에 이거 안 온 사람은 두고두고 후회해. 어느 정도는 자손 대대로 후회해. 정말 이 창세기를 기원에 대한 책이잖아요. 기원. 모든 것의 기원이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흥미진진해. 흥미진진. 네. 연속극보다 더 재밌어요. 진짜 연속극보다. 아,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아, 맨날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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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그래서 주님 뭐가 이렇게 이것도 기도 저것도 기도, 왜 기도를 안 빠지고 이렇게 기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어도 봉사를 해도 뭐 이런 거 해도 있잖아요, 가장 밑바탕에 뭐가 돼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 기도가 없이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이거는 오래 못 가. 기도 안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에 불이 꺼져. 그러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지 진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또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지? 얼마나 기도는 우리가 그러냐, 우리 영혼의 호흡이요 생명줄이라고. 기도가 이거 기도줄 놔버리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 근데 이걸 모르니까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뜨거운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내가 함께하여 주겠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정말 엄청난 그런 축복의 약속이죠. 여러분, 이 라오디게 교회가 하도 할 게 많아가지고 이 3주간이나 지금 했는데, 이제 다음 수요일 날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할 겁니다. 왜 우리가 꼭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다시 하게 될 건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와서 정말 여러분이 다 영적인 귀가 열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